네, 오늘 합당에 필요한 절차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은 이제 다시 하나가 됩니다. 윤영덕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는 제가 선거 때도 표현드렸던 것처럼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로 합쳐질 운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 점을 충분히 알고 숙지하시고 더불어민주연합에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몰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윤영덕 대표님 그리고 백승하 대표님을 포함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의 지도부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계시다가 연합정당의 창당 필요성 때문에 부득이 당적을 옮겨 가셨던 많은 의원님들 또 당원 여러분들께 그 헌신과 노력에 대해서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정치인들로서는 자칫 하나의 흔적이 상흔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당적 이동이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주신 점들에 대해서 각별히 당을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승리는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의 상을 주었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을 심판한 결과라는 측면이 매우 크고 우리에게는 상이 아니라 책임을 부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객관적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정부 여당의 태도 역시 이번 선거의 결과로 크게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도 참으로 어렵고 우리 국민들의 삶, 그 민생도 개선될 기미는 없습니다.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그리고 여당조차도 그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만큼 제대로 체감하고 있는지가 매우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지금 다시 함께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연합이 하나의 몸이 됐고 더 강하게, 더 크게 변신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그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연합 우리 지도부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애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을 나가셔가지고 밖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보좌진 여러분, 협조 부탁드립니다.